안녕하세요. 한국도로공사 전복 범범입니다. 네. 지난 24일날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다문화 합동 결혼식이 있었다고 하지요. 네네. 인삼랜드 휴게소가 주관하고 금상군과 한국도로공사 전복부가 후원을 하였답니다. 그 영상 함께 보시죠. 오늘 이제 결혼식이 좀 있으면 열리게 됐는데요.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네, 좋죠. 네. 무지하게 좀. 무지하게 좋고 제 의견만 고맙습니다. 아, 아버님 되시고, 그러면 멀리 어디서 오셨나요? 네팔. 네팔? 예, 네팔에서 오셨군요. 따님, 오늘 결혼식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많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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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리 신부님은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네. 네, 생각도 못 하시고, 네.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해요. 저 스님 자리에 사회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아, 예. 인삼랜드 휴게소가 주관하고 금상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후원하는 신랑 김여 씨와 신부 김보미야, 또 다른 신랑 김준옥 씨와 신부 김인양은 그 일과 친척과 신진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우리 조상의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기빈들과 가족, 친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.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,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약 40만 가구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. 이런 가정은 이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흔한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같이 기쁜 날,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? 졸을 땐 쉬어가셔야죠. 아하, 졸을 땐 우리에겐 졸음신호가 있었죠? 네, 지금까지 따뜻한 동행 비상하는 전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